보마 롯데 손해보험 손해보험 설명해 드릴게요. 롯데에서 준비한 5감이에요. 5감 5감 롯데 축제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저도 다 읽었고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약간 좀 유치합니다. 과연 5감 어떻게 비유할 건지 저 보험왕과 지금만 시작할게요. 자, 간편 맞춤 건강보험이에요. 갱신형, 연만기, 무해지 이게 출시가 되었고요. 업계 유일하게 5년납.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올려줬죠. 유병자 보험인데 5년납입으로 100세까지 간편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심플 4060 종합보험이에요. 그래서 40세부터 60세까지 건강하며 할인받는 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아니면 9대 납입 면제가 됩니다. 자, 오늘 가입, 오늘 보장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할인받고 여기 보시면 당일 가입, 당일 보장이 되고요. 진단비, 수술비,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받을 수 있는 9대 납입 면제도 넣으시면은 나중에 납입 면제되면 보험료 안 내셔도 되니까 매년 6년부터 10년까지 무사고 시에 보험료가 할인이 되고요. 할인해 주면서 5년간 암 치료비도 최대 6억까지 그뿐만 아니죠. 통합형 일반암과 통합형 전이암이 탑재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4060 세도 할인 받을 수 있는 4060 10플러스 매년 6년부터 10년까지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줘요. 근데 납입 면제는 뇌졸중 급성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다. 네. 그리고 롯데 A사와 주요담보 정책 비교에도 역시 보험료가 만 몇천원 저렴하기 때문에 약 12.5% 8천원 정도 저렴하네요. 자, 오직 롯데만 5년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타사는 10년, 20년 지루해 그리고 보장내용도 좋지 않아 롯데는 5년 납입으로 출시가 되었고 보장내용도 그나마 매우 좋다. 그래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0, 40, 합의 60까지 되는데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보장보험료는 거의 비사가 가장 저렴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무해지 플랜, 최소 플랜이죠. 2만원, 2만원, 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 총 납입보험료는 이런 식으로 124만원, 240만원, 또 120만원 5년 후 해지 환급금이 약 60% 빵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5감편인데 건강체로 저렴하다고 간편 맞춤 연만기 실속형이에요. 어느 회사가 선택할까요? 롯데. 롯데는 거의 60세 이상이 저렴한 게 많은 소문이 났었죠. 롯데는 4만원대. 네. 롯데는 4만원대이기 때문에 타사보다도 보험료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롯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상급 종합병원 이런 부분들도 보면 타사보다도 좀 더 저렴하더라.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상급 종합병원도 롯데가 타사보다 좀 저렴하고 특히 60세에 50대나 60대 여성 남성이 가장 저렴해요. 50대 여성 남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20, 30대도 저렴하지만 확실히 60세 이상 여자는 최대 29% 남자는 23% 그래서 간편이도 표준형이도 60세 이상은 무조건 롯데가 짱이야. 롯데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만만한 게 가고 이만한 게 왔다. 과연 이게 뭔 소리일까요? 30년나 90세 무해지형으로요. 최소 보험료 2만원 통합형 12대 특정암이죠. 100만원 넣고 통합형 일반암 12대 특정암 5천만원 이걸 많이 넣네요. 갑상선 기타피부와 유사함은 1천만원 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통합형 전이암 진단비 특정 소외감도 7천만원 그 다음에 통합형 전이암 진단비도 특정 소외감의 전이암 그래서 3천, 5천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도 1,700까지 상해 중환자시도 의무이기 때문에 200만원 그래서 지금 2만한 게 전이암 플랜이에요. 2만한 게 2만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매우 저렴하게. 오마이 가스렌지가 아니고 오마이 갑상선이에요. 억소리 나는 갑상선 플랜. 그래서 20년 나 80세 만기 보험료 낮추기 위해서 일종 암보험 신규 플랜인데요. 통합형 암진단비 100만원 통합형 암진단비 5천만원 그리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수윤량 1천만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보험료 납입 지원 갑상선암 2천만원 중증 감상선암 3천만원 암 수술비까지
갑상선 기타 피부와 유사함 또 나오고 계속 중복해서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여성 40세 기준으로 27,000원, 남성 17,000원으로 역시 40세 기준으로도 이 업계에서 매우 저렴하게 갑상선 수술, 치료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장기 요양, 입원비, 수술비도 가입이 되고요. 어무디죠, 어무디. 메르츠에 나왔던 처음에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도 고지하고 갱신형 100만원, 상해 주관자실 10만원, 장기 요양 2,000만원,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10만원, 그리고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질병 수술비 10만원, 질병 수술비 백내장 응종 제외는 10만원, 그 다음에 갱신형 질병 수술비 18종도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보험료가 50세 기준으로 24,000원, 50세 남성 23,000원. 좀만 가면 갈수록 남성의 보험료가 좀 더 비싸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이죠. 수족구 1인실, 수술비 골절, 이런 거 어린이 플랜인데요. 수족구 30만원, 독감 10만원, 종합병원 1인실 60만원, 상해 수술비 100만원,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상급 종합, 그다음에 종합병원.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골절 진단비도 치아 파절은 보장을 못 받지만 50만원, 골절 수술비도 50만원, 합이 100만원까지. 골절이 되면 거의 수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아 같은 경우 5세 기준으로 21,559원, 남아는 21,839원으로 여성보다 한 300원 정도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맞춤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